올해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오는 17일 오후 4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드립니다. 지난 4일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오는 17일 주일 오후 4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이에 앞서 2022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 오늘의 희망이란 주제로 열릴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는 한국교회 74개 교단이 동참해 드립니다. 특히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주제 해설과 선언문, 설교문, 포스터 등을 공유하고 부활의 기쁜 소식과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예배는 침례회 고명진 총회장의 인도로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의 설교, 예장백석 장종현 총회장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립니다. 이어 환영과 결단의 시간은 대회장인 예성 이상문 총회장의 대회사, 기하성 이영훈 총회장의 환영사, 부활절 선언문 낭독, 파송 기도 등으로 진행합니다. 올해 예배 헌금은 전액 동해안 산불 이재민과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간담회에서 이상문 대회장은 우리의 작은 실천이 희망의 씨앗이 돼 한국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누리에 전해지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74개 교단의 연합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74개 교단이 이제 한국에 다시 한번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예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예배로 준비하고 있고요. 연합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계속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맡은 소강성 목사는 예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밝히고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 돼 우리 사회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 대화합과 통합의 사회로 이루어가자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 상처받은 이 시대를 치유하고 또 허드렁 할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새 정부에도 이런 국민 화합을 요청하는 그 다음은 몇 마디의 말씀이라도 담아내서 함께 정부와 교회가 힘을 합쳐서 우리 사회를 잘 만들어 가자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개하려고 생각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